샬롬. 마귀는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네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.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사탄아, 썩 물러가거라.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오직 너의 주 하나님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.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쳤습니다. 하여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승을 들었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육을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방패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마귀의 그 어떤 영향 하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며 나아가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